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캐나다 조기유학 전문 채널 TBC 유학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날 입국이 가능한 학교 목록이 발표되었었는데요. 그치만 아직 모든 캐나다 지역의 학교들이 전부 다 입국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온타리오주의 입국 승인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토론토 쪽으로 조기 유학 준비를 하고 계신 어머님들도 왜 온타리오주는 아직 허가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뭐 11월 3일날 한번더 이민국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온타리오주의 학교 목록이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온타리오주 초중고등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 입국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번 캐나다 정부가 국경도 열고 이민국에서는 비자 업무도 다시 시작되었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의 초중고는 현재까지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이민국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으니, 부모님들께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한게 아니고요. 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온타리오 초중고가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온타리오로 가는 저희 학생의 학생 비자가 며칠 전 발급되어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는 온타리오 초중고등학교들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비자는 나왔다는 거죠.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는 온타리오 초중고등학교는 아직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이트 개편이 늦어질 뿐 실제로는 온타리오주 조기유학생의 비자 발급이 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요 입학 허가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학 허가서에 나온 교육청은 윈저 캐톨릭 공립 교육청입니다. 온타리오주 안에 있는 윈저라는 도시고요. 여기 보시면 Level of Study 얘는 Grade 6로 돼 있죠. 그러니까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프로그램인 거죠. School Name에는 Elementary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요 입학 허가서로 발급된 캐나다 학생 비자 허가서입니다. 비자가 나온 거죠. 이민국 측 말대로라면 허가된 DLI 기간에 등록된 경우만 학생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을 승인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민국 웹사이트 안에 온타리오 초중고는 아직 허가되지 않은 상태니 원래대로라면 비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의 업데이트가 늦어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온타리오주 초중고의 대부분이 허가가 된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초중고 개수가 캐나다에선 가장 많으니까 전부 다 허가받는 데 있어서 다른 주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한 이미 상당수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아직 승인이 안된몇 군데 때문에 이민국 사이트의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을 뿐, 비자가 발급된 내용을 토대로 추측해 볼때 온타리오주의 대부분 초중고등학교들이 허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허가되긴 할 테지만, 당장 하루빨리 출국하셔야 하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기대할 만한 내용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은 기다리시라고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 기운 내시고요. 저희는 온타리오주의 초중고 입국 승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바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